우리 첫 번째 공룡 친구는 바로 트리케라톱스예요. 이 귀여운 공룡은 세계의 뿔이 특징이에요. 이 뿔은 무엇을 위해 사용될까요? 바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도구로 사용돼요. 트리케라톱스는 마치 산책하듯이 먹이를 찾아다닌다고요. 그럼 트리케라톱스는 무엇을 먹나요? 트리케라톱스는 주로 침엽수라는 식물을 먹어요.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음식은 특별한 종류의 식물인데 이 식물은 트리케라톱스의 큰 몸에 필요한 영양을 가득 담고 있답니다. 트리케라톱스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? 트리케라톱스는 대형 초식 공룡으로 몸길이는 약 8에서 9m로 정말 정말 몸집이 커요. 그리고 멋진 뿔을 3개씩이나 가지고 있어 정말 귀여운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? 트리케라톱스는 뿔을 사용해서 친구들과 소통해요. 뿔을 흔들거나 부딪히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데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거라고 상상해봐요. 우리도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죠? 트리케라톱스는 정말 멋진 친구네요. 다음에는 더 많은 공룡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까요? 계속해서 함께 공룡 유치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.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, 친구들!